안녕하세요. 다영가든입니다. 오늘은 옥수수 수확을 하러 왔는데요. 여기 첫 번째 줄은 지금 7월 15일 날 장마 기간에 이제 파종을 하고 둘 다 다 같이 파종을 하고 요 줄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화학비료를 한번 주고 그리고 한 달 전에 또 이제 꽃 필 때 화학비료를 준 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익었죠. 잘 익었고 오늘 수확해도 될 정도로 한 나무에 하나만 달리도록 좀 섞어줬어야 되는데 두 개가 달려서 요런 건 아마 좀 작을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요런 거는 열매가 달려도 잘 달리질 않기 때문에 따줬어야지 얘가 더 실하게 자라는데 너무 열매도 예쁘게 잘 익었죠, 그죠? 요 옥수수 나무는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면요 이렇게 부러뜨려서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줄기들은 이렇게 부러뜨려서 줄기 개를 부러뜨립니다. 이쪽에 저기 유채 뒤에 보면 하얗게 비닐 덮어 놓은 것들이 이제 8월 달에 옥수수 수확하고 이렇게 커피박하고 묻어놓은 그런 덤인데요. 이렇게 묻어놓으면 한 1, 2주 뒤면 이렇게 옥수수 새가 말라요. 벌레가 사먹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벌레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먹었어요. 이거 빨리 삶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교를 이제 이거 수확을 하면서 한번 비교를 보면 여기 옆줄은 심어놓고 한 달 뒤에 화학비료를 바로 안 줬어요. 바로 이제 유기농 비료 뭐 이것저것 막걸리하고 계란 껍데기 식초 비료 뭐 여러 가지를 줬는데 옆에 농부 아저씨께서 보시고 이렇게 크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해서 화학비료를 한 달 전에 화학비료 옆에 줄 때 같이 줬는데 그쪽도 그래도 이렇게 열매가 제대로 잘 달린 것들이 잘 달렸네요. 또 옥수수를 딱 90일 정도 키운 옥수수들인데요. 한 나무에 하나씩 이렇게 달리도록 관리를 해줘야지 열매가 이렇게 실하고 심을 때 이렇게 옥수수를 두 그릇씩 심어주면 한 번에 이렇게 두 그릇씩 심어줘요. 옆줄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옆줄은 유기농으로 키운 옥수수는 아직 열매가 지금 요거 조금 덜 익었죠. 그렇죠? 유기농으로 이제 한 애들은 여기 보시면 아직 이제 꽃이 피는 것도 있고 조금 발육이 화학비료를 준 것보다 좀 늦었어요. 그래서 열매도 아직 꽃도 안 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아직 축축해서 잘 따면 안 돼요. 좀 바짝 말라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7월부터 해서 계속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이제 기간을 두고 뭐 한 15일 기간을 두고 5월부터 5월 초에 뿌리고 5월 중순에 한번 뿌리고 6월달에 저희는 이제 장마 기간에 한번 뿌렸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옥수수를 넣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옥수수 수염도 몸에 좋다고 하니까 삶을 때 껍질을 다 안 까고 삶아서 몸에 좋다고 합니다. 네, 옥수수가 너무 잘 익었습니다. 잘 익은 옥수수를 꺼내서 너무너무 맛있게 지금 먹어보니까 엄청 옥수수가 달아요. 당 옥수수처럼 달고 우리 농구 아저씨 주신 분한테 좀 삶아서 선물로 갖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스톱.